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뉴월드 초보 가이드 두 번째 시간으로 제가 지금 현재 29회까지 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알려드릴 거는 저번에 빼먹은 건데, 이렇게 여기에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캠프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캠프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길을 여기 이 월드맵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 길가에 그 캠프들이 설치되어 있어요. 자기가 설치할 수도 있지만 길가에 그냥 서 있는 캠프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피를 채우거나 또한 가지 저한 가지 빼먹은 건 뭐냐면은 그 부활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제가 뭐 퀘스트를 하거나 어디 뭐 사냥을 하러 나가잖아요. 이게 보통 여긴 걸어 뛰어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이 성하고 퀘스트 장소까지가 되게 멀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잘못해서 퀘스트를 하다가 몹한테 죽었다 그러면 다시 성에서부터 뛰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고자 그런 캠프를 제가 미리 세우거나 아니면 세워진 곳에다가 이제 부활 장소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세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자기 그 사냥터에서 죽었을 때 다시 부활을 빨리 하고 빨리 갈수 있죠. 그런 기능을 이제 캠프에 있다는 거 저번에 하나 빠진 거 그거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 캠프에 또 활용 팁이라면 중요한 팁인데, 보통 그 음식 제작을 하다 보면은 그 제작 장소에 그 티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높은 등급의 음식을 만들려면은 보통 1티어, 2티어는 보통 성에 다 있습니다. 근데 3티어 이상부터는 그 성을 개발해야 돼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퀘스트를 하거나 그런 거성 업그레이드 퀘스트 같은 걸 밀어줘야지 그게 개방이 되면서 하는데, 보통 그 음식 만드는 그거는 이제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보통 2티어까지밖에 보통 없습니다. 근데 이제 3티어 이제 레벨이 올라가서 3티어 음식이 필요하게 될때그 만들 수가 없어요. 재료는 있는데 그 만들 수 있는 그 주방 기기 그런 티어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약간 그 응용하는 팁이, 이 캠프 장소가 있잖아요. 고렙 지역 이렇게 가다 보면 한 20, 30렙 그 장소에 가다 보면 그 캠프가 3티어짜리 캠프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3티어 그 캠프에 들어가면 그 3티어 이상 그 음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 제작 장소가 없을 때, 3티어 제작 장소가 없을 때그 음식 3티어짜리를 만들 수 있는 그 팁입니다. 요거 그런 식으로 캠프를 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캠프.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거는 많이 뛰어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 이런 화살표 표시 나온 장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빠른 이동인데, 이런 빠른 이동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포탈을 이용하려면 내가 일단 이런 중심 성을 먼저 가봐야 돼요. 방문을 해야지 이런 포탈들, 이 지역 내 포탈들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이런 이 빠른 이동 장소들은 찾는 방법이, 내가 이제 맵을 보잖아요. 안 가본 곳이라도 이렇게 보면은, 만약에 제가 안 가본 곳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축소해서 자세히 보면 이렇게 육각형 안에 이렇게 병 모양의 장소가 있습니다. 이곳이 포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현재 이렇게 해서 너무 멀다,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뛰어와서 했는데 더 빨리 가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방법을 찾는 분이라면은 내가 이렇게 그 주변을 이렇게 축소해서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빠른 이동하는 장소들이. 그러니까 여기 먼저 가서 이런 데를 밝혀놔야죠. 그러면은 이제 다음번에 올 때는
요거 타고 빨리 더 올 수 있으니까. 왜냐면 반복해서 어떤 만약 이런 퀘스트 장소가 있다 여기라는 그러면 보통 두세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빠른 이동을 내가 보이면 보일 때 반경을 할 때마다 내가 가서 그 찾아놓는 게 좋죠. 그래야지 이제 재방문 시에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빠른 이동 장소 말씀드렸고 여기 또 제작법이 있는데 그 내가 사냥을 하다 보면은 무슨 어떤 제작법들을 이렇게 얻게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이거는 그냥 저건데 만약에 제작법이라고 예를 들자면은 이게 그 배우는 방법이 살베이지를 하면 됩니다. 그거 보통은 그거는 뭘 하는 거냐면 이런 아이템 같은 거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파는 게 없어요. 자기가 그냥 분해해서 리페어 파츠나 아니면 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이게 상인한테 파는 거가 있는지는 없는지 모르겠는데 쟤는 못 받고 그냥 경매장에다 만약에 그냥 팔려면 경매장에 팔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냥 분해하거나 그건데 그 보통 살베이지라고 이렇게 아이템을 보면은 첫 번째 이제 리페어 살베이지라고 나오잖아요. 살베이지가 이제 그게 분해하는 건데 만약에 제조법이 내가 어떤 걸 이제 제조법을 주웠다 그러면은 그걸 배우는 방법은 그 살베이지를 하면은 그걸 분해를 하면 자기가 배워집니다. 그게 그 제조법이 없어지면서 자기가 이제 제조하는 방법들을 알게 되는 거죠. 무기나 아니면 무슨 가구 같은 거 제가 현재까지 주워본 거는 무기나 아니 무슨 방어구나 그런 그 뭐지 가구 만드는 거 그 제조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제 제조법을 그런 식으로 배우신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던전이 여기 최초가 25레벨 나와요. 근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여기 보시면 윈드 와드인가 여기 요 지역에 보면 요런 빨간 모양이 있고 이렇게 뭐 요런 게 보통 던전입니다. 저게 현재 보니까 25레벨 있고 35레벨 있어요. 35렙 제가 본 게 25렙 35렙 40레벨 있는 것까지는 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최초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여기 보면 권장이 25렙이고 최소가 3명이다. 5명까지 들어갔는데 이 3명 조건 안 맞으면 또 안 들어가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기 가보면은 던전 앞에 가보면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파티 신청해서 이제 보통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를 하려면은 입장캐 같은 게 있어요. 메인캐를 하시다 보면은 이 아조스 스텝이라는 그 이런 지팡이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 메인캐를 줍니다. 메인캐를 쭉 밀다 보면 그게 나오는데 이게 있어야만 아조스 스텝이 있어야만 던전 입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이 던전 키 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던전을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꼭 메인캐를 밀어야 돼요. 그 밀어서 이 아조스 스텝을 만드신 다음에 그래야지 던전 입장이 됩니다. 그거를 아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거 25렙 던전 한번 가보니까 보통 저는 23렙 때 처음에 들어갔는데 파티를 잘 만나서 처음에는 좀 쉬웠어요. 근데 두 번째 들어가니까 저하고 동렙이거나 한 23렙 거의 25렙 이하 사람들하고 갔었는데 최종 보스까지는 그럭저럭 깰만해요. 근데 막 보스에서 딜이 부족해서 진짜 막 어렵게 깼거든요. 그러니까 막 보스를 잡기 위해서는 최소 그 전부 이 여기 말한 것처럼 권장 파티 레벨이 25렙 평균 25렙 그 뭐 23렙이 있으면 아침 27렙 28렙 그렇게 이렇게 섞여서 평균 한 25렙은 돼야지 조금 그래도 쉽게 잡을 수 있음 막보 때문에 이게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현재 29렙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제가 알게 된 경험을 한번 녹화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